근데 50을 넘어서 50 중반에 다가서고 있다 보니까 아 이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. 지난 여름부터 지금 최근 한 달 전까지 피부병으로 굉장히 고생했고 또 계속해서 두 달 동안 코로나 독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첫 시즌 카야킹인데 오붓하게 소박하게 그렇게 좀 힐링하다 오겠습니다. 뭐 카약 조까지 내려가기에는 편하겠네요. 그냥 들고 내려가서 짐을 거기서 싣고 출발하겠습니다. 거의 뭐한 4개월 만에 조립하는 것 같네요. 자, 프레임 조립했고 프레임 부강 작업까지 했고요. 이 카약을 이제 밑에 내려놓고 가방에다 짐을 가지고 내려가서 거기서 짐을 채울 생각입니다. 짐 거의 다 정리했고요. 한 15분 정도 안에 출발할 것 같습니다. 뭐 오늘 바람은 4m/s에서 5m/s고 돌풍이 8에서 9m/s예요. 돌풍 불 때가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이게 호수니까 큰 걱정은 없고요. 그냥 살살 가겠습니다. 가자. 오랜만에 카약을 타러 나와서 짐 싣는데 너무 오래 걸렸네요. 11시 반에 도착했는데 지금 거의 2시 다 돼가서 출발합니다. 돌풍이 8에서 9m 분다고 하더니 파도가 좀 있습니다. 살짝 바다 같은 느낌도 들어서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재밌게 가보겠습니다. 돌풍이 가끔씩 불다가 안 불기 때문에 안 불 때는 이렇게 잔잔해요. 지금 전망대가 예전에는 우리가 왔을 때 한 저 정도 높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. 이야,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. 랜딩이 가능할 때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스파크 할 수 있는 장소는 있다 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. 이런 날씨에도 여기 승객들이 있네요. 2시 17분 정도 됐는데요. 한낮인데도 안개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요. 이게 지금 미세먼지인지 아니면 안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. 지금 2월 초순인데 온도가 지금 한낮에 15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너무 더워요.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이 지금 물 자체가 참을 수 없게 차지 않아요. 미지근한 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차가움이에요. 이거는 아마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크겠죠. 그 다음에 저기 멀리 조그만 섬이 거의 다 잠겼네요. 이야, 수위가 도대체 얼마나 올라간 거야. 여기 지금 너른 공간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파도가 없어갖고 천천히 갈게요. 이게 지금까지 올 때 파도가 뒤에서 밀어줘갖고 빨리 올 것 같은데 배가 앞으로 좌우로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빨리 못 가요. 그냥 오히려 어느 정도 잔잔한 게 이게 배가 더 빨리 나가는 거지 뒤에서 세게 밀어준다고 빨리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여하간에 지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왼쪽에 있던 나무 하나는 흘러내려갔고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충주에 왔던 걸로 봤을 때 이 작은 섬들 이게 가장 작아요 지금까지. 예. 와,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 가장 지금 역대급 수위라는 얘기죠. 이 왼쪽에 있던 나무 하나는 흘러내려갔고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. 지금 아니구나, 저거구나, 저거. 아, 저기까지는 안 올라갔네.
뭐 아쉬운 대로 저쪽에 일단 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저기 하나 찜해 두고요.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가장 좋은 데를 찾겠습니다. 아, 저 산 이름이 뭐, 무슨 악산이더라? 아무튼 간에 지금 날씨가 여기는 영상 15도인데 저 산 위에는 눈이 쌓여 있어요. 참 희한한 광경이에요. 네, 박쥐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박쥐 살아있을 것 같아요. 11월 달인가 그때 왔었을 때 누가 저기 화장실 만들어 놓고 안 찾아갔는데 그대로 있네요. 저 앞에 쓰레기도 좀 있고. 아 참. 랜딩 해가지고 바로 앞이에요. 예. 네.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너무너무 멋있는데요. 이야. 이야. 지금 패들링을 안 하니까 조금 추워지기 시작합니다. 지금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추워질 것 같아요. 그 전에 캠핑 사이트를 구축하겠습니다. 카약 한 대 이 정도의 짐을 다 싣고 왔습니다. 지금 어마어마하죠. 카약 캠핑을 하면은 거의 뭐 오토 캠핑 수준의 그런 장비들을 다 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백패킹 장비들 위주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하게 장비들을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넉넉한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.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돌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스트링은 4개를 설치했어요. 바람도 솔솔 부는 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근데 이 나무는 언제 이렇게 부러져 있으려나? 아, 이게 물에 떠 밀려왔는 거네. 이게 지금 얼마 전까지 이게 다 물에 잠겨 있던 거예요. 물에 떠 밀려왔네. 산이 너무 멋있다. 이름이 지금 생각났어요. 월악산이네, 월악산. 이야, 저게 오늘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저 위에 눈이 쌓여있는 모습이 너무나 멋집니다. 저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지만 다리가 안 좋아서 산은 등산을 못합니다. 지포 하나 구워서 먹겠습니다. 일단 라면 하나 먹겠습니다. 너무 배고파요. 라면은 찬물에 면을 넣고 끓여도 안 뿝니다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. 저는 뭐 그래서 뭐 끓는 물에 넣기도 하지만 그냥 찬물에 첨벙 넣고 끓이기도 합니다. 저녁은 쭈꾸미하고 쭈꾸미 볶음밥입니다. 거기다 술 한 잔 먹을 거예요. 날도 어두워지기 전에 술 한 잔 먹으면서 예, 저녁을 먹을 것 같아요. 한 9시쯤에 자지 않을까요? 예. 어쨌든 간에 뭐 오늘 잘 놀고 내일 아침 일찍 철수할 생각입니다. 아무래도 그 오전 10시 정도 비가 내리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 뜨자마자 철수 준비하고 돌아갈 생각이에요. 오늘은 산사충을 가져와 봤습니다. 예전에 먹었었는데 이게 어떤 맛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
특이하네요. 약간 분홍색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지금 현재 6시가 다 돼갔는데 해가 안 떨어지네요. 이야. 어우, 산사촌 좋네 이거. 응? 왜 안 집혀? 나한테 먹히고 싶지 않은 거냐? 오, 왜 그래, 왜 그래? 볶음밥입니다. 어우, 지금 6시도 안 됐는데 이거 그냥 먹고 뻗어서 잘 것 같아요. 어우, 씨. 새벽에 뭐 하려나? 먹고 멍 때리다가 일찍 잘 생각입니다. 술도 한 먹었는데 양이 많네요 이게. 다 마실지 그냥 남길지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. 이제 새벽에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하계용 침낭을 안쪽에다가 깔고 바깥쪽에 극동계용 침낭으로 마감하고 잘 겁니다. 당연한 얘기지만 텐트 안에서 잘 때는 이게 화기를 켜놓고 자면 안 됩니다. 아무래도 텐트에서 춥다 보니까 난로를 켜고 자다가 찬변을 당하시는 분이 있는데, 가급적이면 이렇게 동기용 침낭으로 따뜻하게 하고요. 텐트 안에서는 화기를 사용하면 위험합니다. 잘 때 말이죠. 아무튼간에 이제 자겠습니다. 7시 22분이네요.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. 일어나서 철수를 해야죠. 과연 비가 내릴 것 같네요. 비가 내리기 전에 철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아침 경관은 굉장히 멋집니다. 야, 월악산, 우와, 죽인다. 야, 뭐지요? 너무 멋있는데? 야. 현재 9시 반이고요. 아침에는 비가 이게 조금씩 왔기 때문에 최대한 철수를 빨리 했고요. 지금 9시 반인데 지금 출발을 할 겁니다. 덕분에 뭐 아침은 뭐 사과 하나로 끝냈어요. 네, 와수 형님께서 안부 전화를 주셨네요. 여하간에 좋습니다. 왔던 그대로 해놓고 갑니다만, 저번에 여기가 이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무라든가 쓰레기들이 이쪽에 올라탔어요. 그래갖고 좀 너저분합니다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이 많은 쓰레기를 제가 치울 수도 없는 거고. 그리고 예전에 왔을 때 저 화장실 텐트는 그대로 있네요. 그렇습니다. 출발합니다. 잘로에다 갑니다. 아침에 비가 안 왔으면 좀 서두르지 않았을 텐데 조금 왔어요. 가갖고 조금 날씨가 비가 안 와서 텐트하고 침낭을 좀 말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서양화가 아니라 동양화? 수묵화 느낌이 나는 게 굉장히 멋있습니다. 미세먼지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간에 이게 마치 서양화가 아니라 이제 동양화? 수묵화 느낌이 나는 게 굉장히 멋있습니다. 특히 이제 월악산 같은 경우에 너무 멋있어요. 이 산들이 겹겹이 이렇게 층지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충주호의 가장 큰 매력인데, 그 매력이 한껏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
떠내려갈 걸로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. 참 외로워 보이는 섬입니다. 그런데도 나무가 살아있어요. 야, 작년에 저 나무는 이게 수위가 올라오면 물에 이제 떠내려갈 걸로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. 생명의 신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군대에 막 쌓은 줄 알았는데 별장 같아 보여요. 이게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가깝게 보이네요. 저 뒤쪽으로는 완만한 길이 이어지겠죠. 여기도 곳곳에 산사태가 난 흔적들이 많아요. 이쪽도 최근에 산사태가 났고 여기 따라서 지금 산사태가 조금씩 다 난 흔적이 있어요. 거의 다 왔습니다. 한 뭐 1km 정도? 1km 정도 남은 것 같네요. 1km 좀 덜 남은 것 같기도 하고.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산 따라서 종댕이 길이 있는데 이 종댕이 길을 잘 보시면 종댕이 길을 지금 산책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. 저기도 두 명 있고 저쪽에도 두 명 있네. 어쨌든 간에 이게 아침부터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물 수위가 너무 높아져서 저 전망대가 굉장히 낮아 보여요. 지금 뭐 2월달이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졌다고는 해도 황량한 모습이네요. 역시 이 시골 동네는 파릇파릇한 맛이 있어야지 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. 예, 그 박지에서 9시 40분 경에 출발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지금 뭐 1시간 20분이 좀 안 되게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짐 올리고, 짐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짐을 이제 텐트하고 침낭을 말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애매합니다. 어쨌든 간에 빨리 서둘러 보겠습니다. 일단 짐을 꺼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카약도 올려놓고 짐을 차근차근 올리겠습니다. 카약을 올렸습니다. 이 카약 한 대에 어느 정도의 짐이 들어가냐면 이 많은 짐들이 다 들어갑니다. 혼자서 카약 캠핑할 때 너무 짐을 많이 챙겨왔어요. 짐을 좀 줄여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카약을 해서 캠핑을 하면 짐을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, 그게 최대의 장점이겠죠. 카약만 들어서 오르면 됩니다. 그냥 어깨에다 걸쳐매고 올라갈 거예요. 차 위에다 이렇게 걸쳐놓으면서 어쨌든 간에 좀 수분을 좀 빼겠습니다. 이렇게 쉘터도 말리고요. 이 말리는 동안에 카약을 줘보면 되겠죠. 예, 30분에서 40분 내에 정비를 완료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가 안 와서 장비들을 말리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.